그 해야 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아, 여기는 제 친구 회사의 스튜디오로 쓰기로 한 방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상업적인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촬영하시기 위해서 한 요 정도 환경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스튜디오로 쓰기로 한 방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방을 스튜디오로 만들어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쳤냐고. 불가능합니다. 이런 곳을 스튜디오로 만든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돼요. 너무 작아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이런 조그마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 삼아서 이 방을 스튜디오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실전 편입니다. 진짜 제 친구의 스튜디오가 되기로 한 방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꾸밈없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방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게 될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어떤 뭐 구성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 여기서 하게 될 작업들은 이 친구가 홍차 같은 걸 판매를 해요. 티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티를 잔에 담아 가지고 그 사진을 촬영을 하고 혹은 그거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 뭐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 영상은 들어가고 그 프로덕트 영상 그런 것들을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하얀색 배경의 아주 깔끔한 이미지는 여기서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밖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 목적에 맞추어가지고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촬영들에 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조명 스탠드입니다. 일명 C스탠드. 센츄리 스탠드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자, 나이프를 좀 주세요. 이 어벤져라는 브랜드인데 어벤져를 맨프로토에서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박스에 맨프로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맨프로토 박스에 보면 종이로 만들어진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종이 테이프는 절대 손으로 뜯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뜯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종이 테이프 안에는 섬유가 들어있어요. 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 찢다가는 손을 이 실에 베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커터칼을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종이만 먼저 짧게 잘라주고 그리고 이 안을 이제 그 스테이플러 큰 거 호지케스라고 부르죠. 그걸 꽝꽝 찍어놨는데 그걸 뜯어내야 돼요. 이거 커트하고 갑시다. 뜯고 갑시다. 자, 뚜껑을 까고 나니까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길다란 스탠드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뽑아봅시다. 아우. 이게 뭔 짓이야. 야, 이거 이제 포장 뜯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하나만 뜯을 거야. 나머지 네가 뜯어. 아우. 진짜. 시스탠드가 막 미워지고 있어. 아, 나 이거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네? 나는 이 박스 뜯는 재능이 없다고. 근데 박스 자체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구성품을 이렇게 꺼내 보면요, 그립 패드 하나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시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오. 잔뜩 기대하셨을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답니다. 아, 이거밖에 아니네. 응, 됐다. 자, 시스템들 꺼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한 구성품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무겁다는 겁니다.
스탠드 자체가 꽤나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조명이 올라가도 자체 무게로 눌러버리니까 안정적이에요. 무게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무거운 만큼 단단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달아놓고 이 위에다가 어지간한 무게를 이렇게 달아놔도 오이 불안하긴 한데 내가 매달리니까 어지간한 무게를 달아놔도 버틸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요. 자, 그 다음은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조명 다리를 A자 스탠드라고 불러요. A형 스탠드인데 A형 스탠드들은 중간에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발이 움직여요. 예를 들자면 요거는 이 모델 특유의 그건데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벽 같은데, 계단 같은 거, 난간 같은데 이걸 이렇게 가지가서 딱 붙여요. 그러면 일반적인 A형 스탠드들은 이 다리 하나가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어떤 구조물이다. 그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 딱 붙여가지고 세워가지고 여기다 세팅을 할수 있는 공간적인 그 제약이 조금 사라진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도 저건 나무니까 좀. 자,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그립 헤드라고 불러요. 이렇게 고무 마개를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장착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는 이 조이계대는 나사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델은 그래요. 다른 모델들, 뭐 중국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다 끼는 경우들도 있고, 이 장착되는 이 스피곳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짧으면 거꾸로 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 키트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위로 붙이시면 됩니다. 주로 사용할 때는 여기에 뭐 조명 헤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 장착을 해요. 조명 헤드는 여기다 장착하고, 시스탠드 전용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뭐 고보라든가 뭐 이렇게 디퓨저 같은 거 연결해두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여기다 장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중간 기둥 자체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에 이제 반투명한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크릴로 만들어진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끼워서 이걸로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걸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라이트를 좀 디퓨즈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이걸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늘로 매달기도 해요. 별도의 집게가 없이도 이런 평평한 판때기형 뭔가는 여기다 붙일 수도 있어요. 활용 방법도 굉장히 많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하거나 복잡한 경우에 이걸 쓰시면 돼요. 장소가 협소하고 복잡한데 A형 스탠드를 쓴다. A형 스탠드의 장점은 접었을 때 일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를 뺀 모든 게다 단점이에요. 사실은 A형 스탠드도 이 정도로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막 들고 다니기 굉장히 힘들고 막 7m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없는데 A형 스탠드 가벼운 것들은 접어 놓는 것만 장점이에요. 좁은데 냅뒀다가 지나가다 툭 치면 조명이 그냥 툭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A형 스탠드보다는 이 센츄리 스탠드가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죠. 용도가 다양한 게또 특징이고요. 자, 스탠드 와서 이거 하나만 더 풀러줘요. 와, 저는 이거 풀르는 게 너무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스탠들이 나와가지고 박스를 다 풀러주었습니다. 아, 이렇게 시스템드는 이렇게 줄서 있는 거 보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탠드까지 준비가 됐네요. 자, 이 디퓨저 쓰는 법은 나중에 시간이 될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 시스템드 위에다가 조명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조명들 중에서 우리는 LED 조명을 사용을 할 거예요. LED의 장점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듯이 열이 좀 적게 난다는 거랑, 그리고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좀 경제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자, LED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판 모양으로 돼가지고 면광원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게 있고, 요거는 사진 조명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이 녀석 사용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버린 것도 가지고 있어봐요. 별로 쓸데없을 거야. 아, 그래도 어디다 넣어놔라.
멋진데? 찍었어? 야, 내구성 테스트 아주 제대로 했는데? 얘랑 호환 어? 되나요? 호환 돼. 근데 다른 거 쓰면 안 되지. 오, 씨. 꼭 이렇게 나고 왜 사고를 치지? 내 돈! 됐어, 다 고쳤다. 아, 내가 미친다. 아이고, 다내 잘못이 아니야. 더워서 그래. 자, 이렇게 꼽습니다. 그냥 꼽아놓고 조이세요, 살짝. 그리고 또 조이세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다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전기, 전기를 어디서 뽑아오지? 자,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리고는 같이 동봉되어 있는 액세서리를 갖다 꼽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말라고 대표로 보여준 거잖아. 그치? 난참 착한 것 같아. 이런 것까지 시범을 보여주고. 근데 이조명 튼튼하다. 이렇게 추락시켰는데 별 문제 없이 잘 들고 있어. 아, 진짜 추락시범 같은 건안 보여도 되는데. 보자. 와, 얘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막아 놓으면 돼. 아니야. 야, 이건 나 살다 살다 이렇게 허니컴이 비치는 조명은 또 처음 보네. 아, 이 손잡이가 나갔어. 몰라. 이것도 내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된 거야. 허니컴은 좀 그렇다. 아까 어디까지 했지? 그냥, 자, 이렇게 액세서리를 장착하고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몇개 이런 필터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요 녀석. 요 녀석은 허니컴이라고 부릅니다. 벌집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빛이 확산되는 걸 막아주는 게 기본 용도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 사진용 허니컴처럼 생긴 걸쓸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허니컴이 이 허니컴 그리드 모양을 그대로 보여줘요. 자, 다음 요거는 그냥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뭔가 피사체를 하나 가져와 봅시다. 뭔가 찍어야 될 피사체를 갖다 놨고요. 이 디퓨저인 걸 그냥 갖다 댔어요. 자, 이게 디퓨저하게 들어간 거고 빠진 거예요. 하이라이트에서부터 섀도우로 이루어지는 그 그라디에이션이 굉장히 옅어지면서, 그라데이션이 강하게 나오는 게좀 옅어지면서, 콘트라스트가 강력하던 게 조금 더 약해지면서, 콘트라스트가 약해지면서 더 부드러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자, 다음 필터는 파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파란 라이트. 요즘에는 이렇게 파란색 텅스텐을 많이 안 쓰거든요. 뭐,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잘안 쓰니까. 이거는 무대 조명이란가? 뭔가 좀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 있죠. 귀신 나오거나. 그런 역할로 쓰면 딱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파란색만큼 쓸모없는 빨간색도 있습니다. 이거 정육점이야. 그러네요. 이 빨간색도 그런 용도로 쓰시면 돼요. 뭔가 그런 정육점 분위기.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를 찍을 때, 레드 필터를 카메라 앞에서 장착을 하죠. 왜 그러냐면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빨간 필터를 가지고 조광을 해주고,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로 사진을 찍어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좀더 효과적인 영상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필터가 들어있는데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훌륭하네요. 자, 그리고 또 많이 써야 되는 황색 필터가 있습니다. 황색 필터는 백열등이죠. 전구색. 전구색조광이되어있는여기같은경우에는전부다형광등을저희가지금켜놨잖아요이형광등을켜놨기때문에이황색필터를쓰면이게티가나는데일반적인백열등이많은곳에서는이황색필터를써주시게되면주변광하고어우러지면서상당히효과적인라이팅을할수가있는겁니다자오늘은대부분이황색필터를껴놓고작업을합시다왜냐하면형광등이니까제가조광을하는걸따로보여드려야되는데이형광등때문에제가조광하는게잘안보일수가있어요그러니까이황색이들어가있는건제가쓰는거고이형광등은여러분들이저를봐야되니까이주변에어떤사물을보여주는그런라이트를사용하는걸로합시다다음은제가면광원조명을이렇게붙였습니다스탠드를좀이렇게길게만들었죠워우이렇게길게했는데도처지지않고버티고있어요중국산은이거못버팁니다 어벤져만가능한거야아니죠어벤져가격대에다른스탠드들도가능하겠네요자이렇게해가지고이거는밑에서부터위로올라올거예요이촬영세트를아시는분들은다아시겠죠이거밑에서이제 비춰올라오는반투명한하얀색이라서빛을이용해가지고어떤그배경을하얗게만들어주는그런역할이니까어렵지않습니다그래서이렇게밑으로밀어넣어가지고자반도어로직접적으로저기에조명이닿지않도록만들어주시면아주간단하게조광이되는군요이제부터는카메라를제가하나설치를했고여러분들하고저하고무엇을알아봐야되냐면제가여러분들께정답을찾아가는방법을가르쳐드릴거예요정답은없습니다왜여러분들이하고자하는그것목적목표지점이정답이기때문이에요피사체를갖다놨습니다한번꺼내볼까요어떻게생겼냐면이렇게생겼습니다이게앞쪽이죠그리고이렇게돌려보면이게뒤쪽입니다얼굴이고뒤통수예요왜제가얼굴얘기를끝냈냐면제가촬영하는모든정물은얼굴이에요눈코입없습니다그런데우리는모두이게앞이고이부분에얼굴이있다는거알아요왜사람이기때문에사람이사람을찍는게가장빠르게인지를해요사람은굉장히독특한동물이어가지고동그라미만어디두개가딱있잖아요그럼그게눈이라고생각하는경향들이있어요그걸이용해서우리가이걸얼굴이라고생각하면어떻게봐야지훨씬더빠르게피사체를판단할수있는가그정답이나와요자여기다가이렇게내려놓습니다제가포커스제대로맞췄나요볼까요조금안맞네요우좀전에잡혔었는데됐다좋아요자이상태로이제한번들어가보는거예요조명을조절하게되는거죠이조명은판형조명아까말씀드렸다시피배경에서올라오는이밝은빛배경에빛을준거예요그리고위에조명이이제메인조명으로서움직이게되는거죠자이쪽으로들어와가지고조명을뒤로이렇게돌렸어요이건어떤상태냐면머리꼭대기에조명이올라가서떨어지는거예요어떤느낌이냐외곽선을이렇게하얗게하이라이트를이위에다만들어주는거예요그러면여기에굉장히강력한선이생기면서또렷하게칠해주니까외곽선이진해지는역할을해요그리고이게피사체뒤로머리위에서내려오니까밑으로그림자가쫙이렇게진하게지는거예요뭐사람으로치면턱밑에그림자가지거나코밑에그림자가지거나쉽게볼수없는그런그림자가되는거예요그래서요런방식에위에서아래로내려오는게효과적인경우들이있어요지금피사체의상태랑거의비슷하다고보시면돼요그런데우리가지금찍고자하는이물건은케이스껍대기만지금강조하는셈이되어버렸어요그럼어떻게가느냐조명을앞으로이렇게살짝돌려주는겁니다이렇게자이렇게돌려주니까바로피사체의어떤그비춰지는조광이바뀌면서느낌이확달라졌어요제가이거랑비교해보면앞이어둡다가여기로빛이이렇게들어온거예요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놔가지고 전반적인 메인 라이트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조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세팅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세팅을 해놨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지 않는 굉장히 특수한 영역의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줄 것인가? 뭐가 필요할까요?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왔는데 사실 더욱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탕이 백색이라는 거죠. 백색은 92%약그 정도의 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내려온 빛이 여기 바닥에 맞고 피사체로 지금 튀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검은색 배경 바탕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두 개의 조명이 동시에 이 피사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두 개의 역할을 하니까 저걸 꺼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죠. 반사되는 조명은 약하죠. 그러면 고민할 거 있습니까? 이거 한번 꺼봅시다. 이쪽 조명, 바닥 조명을 이렇게 뜩하고 꺼버렸어요. 자, 이 바닥 조명이 없는 것과 바닥 조명이 이렇게 들어간 거. 지금 요 카메라 상에서는 그라디에이션으로 보여요. 사실은 이 밑에다 조명을 갖다 까는 게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귀찮았습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사진 스타일이 그 뭐랄까 전체를 이렇게 평평하게 조광하지 않고 그라데이션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형태, 좋아하시는 필요로 하는 그 모양을 찾아가지고 바닥에다 조명을 넣으면 바닥 색깔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죠. 조금 전에도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진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냐면 이런 비치는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디퓨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쓰던 겁니다. 새 종이 뜯어오기 귀찮아가지고 쓰던 걸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한번 갖다가 덮어줘 볼까요? 이렇게. 자, 이게 저 노란불이 너무 많이 비치네요. 이 정도 좋네요. 자, 이렇게 디퓨즈해진 거고 이게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게 좀 하드하고 이게 디퓨즈해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제가 이걸 씌우게 되면 이 모래시계 아래쪽에 위치한 이 곡면에 그라디에이션 광원이 나와요. 지금은 어디 나오냐면은 요 위쪽에 이 조명의 알 형태가 그대로 비쳐요. 다시 가볼게요. 이걸 이렇게 갖다 접어주니까 저 아래쪽 둥근 부분에 그라디에이션이 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딱 빼버리니까 아주 강하게 그 부분. 사실 여러분들이 초보의 입장에서 보이는 부분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더 많이 보이지만, 그딴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초보자들이 보는 거니까. 이건 상품 사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영상 촬영에 들어가시면 모든 게 끝난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수직 위에서 살짝 앞으로 라이트를 하나 두고 그리고 반투명한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반 정도의 광택을 가지고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에서 첫 번째, 조명 세팅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저는 이렇게 찍는 걸 원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시면 첫 번째 구간은 클리어 하신 겁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